자, 오늘은 리스 표창 적기 할 거예요. 리스로 변하는 표창. 그래서 오늘은 총 8장이 필요해요. 8장이 필요한데 먼저 적어놓은 게 있고 한 장을 이용해서 적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리스 표창은 약간 일반 색종이보다 약간 두꺼운 색종이가 좋아요. 그래서 약간 너무 것보다는 적당히 조금 작은 색종이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작은 색종이를 준비했어요. 약간 두껍고 일반 색종이보다 약간 두껍고 좀 작은 여기가 9cm 정도 되고 두께가 약간 두꺼운 느낌이 나는 색종이를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사각 접기를 해요. 사각 접기를 해서 사각적기 한 다음에 이런 펜을 이용해서 다림질을 해주세요. 약간 두껍기 때문에 다림질을 한 번 접을 때마다 다림질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이 중심선을 향해서 산접기를 해주세요. 산접기를 하고 또 다림질하고 다림질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합쳐주세요. 합쳐주면 여기가 열려있잖아요. 이렇게 열려있는 걸 이렇게 딱 닫아주면 딱 닫아준 상태에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비스듬히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비스듬히 있고 이렇게 직각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하면 여기는 닫힌 부분이에요. 이 닫힌 부분에 이 부분을 이 닫힌 부분 여기를 이 부분을 여기 이 사선의 끝 여기하고 여기를 만나게 이렇게 삼각적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닫힌 부분을 잡고 여기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삼각적기를 정확히 삼각형을 맞춰서 이렇게 삼각형을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런 평행사변의 모양이 생겼죠. 이것을 자 다시 펼친 다음에 자, 펼쳐서 안으로 접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서 방금 접은 부분이 여기기 때문에 이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뒤로 접어서 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면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다시 나왔죠. 이렇게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총 8장을 만들었어요. 8장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순서대로 연결할 텐데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자 먼저 이렇게 보면은 이 모양이 마치 물고기 모양 비슷하게 느껴지게 모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뒤에가 딱 벌어지는 부분이 있고 앞에가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앞에 놓고 여기가 꼬리라 생각하고 여기가 머리라 생각하면 머리 부분을 앞에 놓고 꼬리 부분을 뒤로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색깔, 또 다른 걸 이용해서 같은 색깔을 할지라도 이렇게 순서대로 쭉 놓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 사이로 머리를 이렇게 가서 쑥 집어넣는다고 생각, 집어넣어서 이 부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기는 딱 닿아야 되겠죠? 닿아서 움직이는 부분을 쭉 가서 끝이 딱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끝에 뾰족 삐어나온 부분을 안으로 이렇게 접어서 넣어주세요. 넣어주는데 너무 꾹 눌러서 타이트하게 넣어버리면은 딱 닿게 넣어버리면 이게 안 움직이기 때문에 살짝 여유를 두고 자 살짝 조금 보면은 조금 여유를 두고 여기도 너무 꾹 누르는 것보다 조금 여유를 두고 그래야지 조금 여유를 두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움직여요. 너무 안으로 쏙 누워서 안 움직이게 되어버리니까 조금 위로 조금 크게 이렇게 조금 남았죠. 여기가 조금 남았죠. 이렇게 이 정도 남아있어요. 이 정도 남아있게 여유를 두고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도 빨간색 사이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를 만나게 딱 해서 여기도 꾹 눌러서 딱 정확히 여기가 정확히 딱 집어넣은 다음에
자, 여기를 안으로 접어, 왼손을 꽉 잡아야 되겠죠? 잡아서 접을 때 너무 꽉 닿아서 넣지 말고 조금 남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도, 이쪽도 접을 때, 조금 여유를 두고, 이렇게. 여유를 두고 접어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이 있을 때 빨간색으로 넣어서 이렇게 꾹 넣은 다음에 여기를 접을 때 조금 여유를 두고 이쪽도 조금 여유를 두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초록색 넣고 여기도 약간의 여유를 두고 꾹 눌러서 약간의 여유를 두고 초록색 다음에 이제 빨간색 조금 넣고. 자, 이건 색상은 여러분이 똑같은 색으로 해도 상관없고 여러가지 색상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하다보니까 두가지 색상을 됐는데 꼭 두가지 색상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딱 놓고 또 이렇게 조금 여유를 두고 너무 꽉 붙여서 하는 것보다 조금 여유를 두는 게 좋다 그랬어요. 여유를 두고 또 여기도 놓고 눌러주고 약간의 여유를 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싹 움직여가지고 한쪽만 걸려서 넣어주세요. 넣어서 마지막도 여기를 눌러서 여기를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 표창 리스가 완성이 되었어요. 조금 한 번 더 다림질 해줄게요. 그리고 이 뒤집어서도 한번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자 표창 모양이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움직여 볼게요. 여기를 끝을 잡고 이렇게 당겨 보면은 여기를 잡고 당겨보면은 이렇게 빠져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빠져요. 여기도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아까 여기를 잡아주는 데를 살짝 여유를 두고 해라고 했죠. 너무 꼭 타이트하게 여기가 간격을 너무 적게 눌러버리면은 이게 안 움직이겠죠. 이렇게 해서 리스로 변했다가 다시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다시 표창으로 변하는 표창 리스를 만들어 보았어요. 자, 여러분도 만들어서 표창 던지기도 해서 재밌는 놀이도 해보고 또 이렇게 변하는 현상을 한번 관찰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가 어디가 움직여서 변하는가 또 관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끝. 안녕.